얘들아, 안녕. 태경이 삼촌이야. 오늘은 삼촌이 오늘도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채널을 칭찬하고 추천을 해줄 건데, 오늘은 바로 피아니스트 박지훈이라는 키보디스트 피아니스트 박지훈이라는 형님이야. 내가 한국에 처음에 오자마자 MM재즈라는 잡지가 있었어. 재즈 잡지인데 그때는 진짜 99년도에 국내 유일무이했지. 그 잡지에서 CD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브로그로, 별책 브로그로 이렇게 밴드들의 음악을, 재즈 뮤지션들의 음악을 이렇게 앨범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내는 거였는데, 거기에 한국에 오자마자 서울예전 들어가기도 전이지, 그 뭐냐, 내가 재즈 힙합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때 그래서 CD를 딱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야. 아니,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니. 근데 키보디스트 이름이 박지훈이야. 근데 그때는 내가 박지훈 형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래서 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박지훈 형이 있는 거야. 그 형이 이제 학교에 잠깐 놀러 와서 이틀 동안 밤새 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 가지고 햇볕을 쬐고 있는데, 뭐야, 왜 잘생긴 거야? 되게 잘생겼어. 얼굴도 되게 잘생기고, 근데 피아노도 이렇게 잘 친다고? 뭐야, 이 형 미쳤네. 누구야 도대체? 이래서 그때부터 그 형을 내가 알게 돼가지고 혼자 흠모해왔지. 아마 국내에 재즈와 팝이 같이 되는 사람 중에 아주 흔하지 않은 형이야. 진짜 피아노 잘 쳐. 그래서 이 형이 서울예대를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세션맨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승환 밴드, 신승훈 밴드, 이현우 밴드, 그리고 지금은 이승철 형님이, 이승철 형님의 모든 음악을 이 형이 다 세션을 하고 있지, 레코딩이든. 그 다음에 또 내가 알기로는 청가동 목사님의 미랄도 이 형이 녹음을 한 거야. 그러니까 피아노를 진짜 잘 치는 형이야.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웨이브라고 퓨전 밴드 중에 진짜 유명한 밴드가 있어. 최고의 퓨전 밴드였지, 90년대. 그때 이제 이 형이 피아노 쳤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형을 좀 내가 알려주고 싶어. 왜냐면 너무 잘 치니까. 그리고 지금은 서울예대랑 또 백성예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형이야. 근데 이 형이 또 웃긴 게 천재야. 왜냐면 페이스북에 있는 이 형 페이스북에 글을 보면 이게 미친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근데 이 형은 또 웃긴 게 진지해. 내가 좋아하는 개그 코드가 자기는 웃긴 얘기를 하는데 무표정인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 형이 좀 그런 사람이야. 되게 진지한데 글로 사람 뒤통수를 아주 그냥 때리면서 너무 웃겨. 아무튼 이 형이야. 잘생겼어. 신현준 닮았네, 이 형이. 이제 나이 들어볼까? 아이고. 자, 암튼 이 형에서 채널을 우리가 보면 재즈 피아노, 그 다음에 재즈 피아노 연습하기, 찬양. 요즘에 또 이 형이 또 신학대학을 다녀요. 졸업하셨나? 암튼 그 맨날 히브리어 막 읽고 계시던데. 암튼 찬양 연주,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들어보자. 피아노 커버, 그래서 이승환 형님의 곡, 그다음에 이승철 형님의 곡. 이 형이 다 녹음한 거니까 그거 자기가 치신 거 자기가 커버를 하시고, 바이블 워크스도 있고 쇼츠도 있고. 그래서 요런 어느 정도 잘 치냐면 펑크, 리드 솔로, 클라비넷 이런 거 너무 잘 하시고, 또 요런 거 한번 분노의 손풀기 한번 볼까? 예! Yeah. 아, 잘 치신다. 자, 이런 분이야, 이 형이. 자, 근데 이 형이 또 여기 내가 요즘에 이 형이 보면은, 레슨을 하거든, 연습하기. 어떻게 재즈 발라드 치나요? 박자 연습,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을 되게 잘 하셔. 그 다음에 즉흥 연주, 재즈 피아노, 솔로 연습하는 거, 저게 아마 나도 저거를 봤었어. 근데 내가 원래 저거 컨텐츠를, 저기 무슨 책이었더라? 저 책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데, 여기에. 나싱 버 블루스 말고, 내가 비바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컨텐츠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형이 먼저 하셨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솔로 연습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그러니까 초보자부터 그냥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컨텐츠들이 많아. 이렇게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나도 가끔 이 형 어떻게 티칭 하시나 보고 그래. 그래서 너희들한테 도움이, 전공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게 되게 많어. 그래서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 나도 이거 보다가 아이고 재밌다 했는데 이 형이 또 아 이거 한번 볼까? 아 형 말하는 거 들어야 돼. 박자를 맞춘다는 것, 또는 뭐 리듬, 박자를 쪼갠다, 아유, 뭐 리듬을 탄다 이런 거에 관한 얼굴을 칭찬해야겠어 오늘은. 고민과 연습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네, 우리가 걸어갈 박자를 때 박자를 쪼개는 거 걸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뭐 학교를 가거나 뭐 회사를 가거나 뭐 어디를 가든지 뭐 집 앞에 뭐 쓰레기를 버리러 가든지 뭐 편의점에 가든지. 아, 나는 왜 웃기지 이 형이? 형 죄송합니다. 아무튼 멋있어. 멋있는데 웃기는 게 개그 코드가 있어. 아무튼 그러고 요 형이 또 이렇게 뭐 발라드 어떻게 치는지,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100% 도움이 돼.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하고 또 클라비넷 같은 거. 아우 멋있다. 그러니까 멋있다 진짜. 잘해, 되게 잘해. 근데 요런 것들을 너희들이 보면서 조금씩 음악에 대한 어떠한 자세라든가 아니면은 아 나도 저렇게 치고 싶다 요렇게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그래서 요 채널은 내가 볼 때 너희들이 확실히 도움이 돼. 그래서 뭐 펑크 키보드 뭐 요런 거, 특히 이 형이 펑크를 되게 잘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너희들이 이제 솔로 연습하는 방법들 이런 영상들은 내가 볼 때 너무 좋아. 요런 것들 메이저 아이디어 요런 것들 251 워킹 베이스 반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분명히 도움이 돼. 그래서 나는 이 형 채널이 아 좋다 요렇게. 그리고 이제 이 형은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셔. 아침에도 이렇게 연습하시고 펑크 리듬도 계속 연습하시고 레슨 하다가 쉬는 시간에도 연습하시고 대단하신 형이네. 칭찬합니다 형님.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형이야. 그래서 너희들도 요 채널 한 번씩 봐서 요런 뮤지션의 삶도 들여다보면서 튜토리얼도 보고 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요렇게 요런 것들 연주하는 것도 잘 들어보고 좋은 음악을 잘 치는 사람들의 좋은 음악을 많이 들어보면 너희도 귀도 그만큼 높아지고 좋아지니까 너희들의 발전을 위한 아주 좋은 채널이 아닐까 싶어서 나는 오늘 이형 채널을 너희들에게 칭찬하고 또 추천하려고 해.
알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뭐냐면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것도 너희들이 배워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유튜브라는 거 뭐 가르칠 순 있어. 하지만 그걸 얼마만큼 꾸준히 이어가느냐가 이제부터 생명이니까 뭐 이 형은 알아서 잘하실 분이야. 이 형은 워낙 성실하시고 또 잘하니까 너희들도 근데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해보자. 오케이? 자, 그렇다면 지은이 형, 지은 TV 재즈 피아노를 구독하러 가보도록 하자. 안녕.